길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귤 선생님 몇 년 차라서 이거 사람들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. 귤을 남 하나 먹을 때 두 개 먹는 방법. 일단 이렇게 반을 자른다. 그냥 누르면 이렇게 잘라지거든. 또 등분을 한다. 이렇게 깐다. 아이고 미안. 만찢녀래. 귤아트가 뭔가요? 귤아트? 이런 거. 이런 거. 아, 내가 귤을 좋아해서 그냥 귤 먹는 김에 그냥 게임하기 전에 잠깐 해볼까 싶어서 이런 거. 이건 너무 고난이도다, 그치?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. 달팽이, 애벌레, 끼리, 거북이. 아, 이거 왜 뱀이 잘렸지? 이거 옆에 뱀인데. 다시 기다려봐.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. 야, 이거 너무 어렵잖아. 코끼리 이건 할 수 있겠다. 코끼리 이것도 저장해놓고. 어, 여기 있다. 뱀. 뱀. 우와. 우와, 이건 진짜 심했다. 이 중에 뭐부터 하지?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집에 있는 귤 중에서 제일 건강한 귤을 가져왔어. 이게 망칠 것까지 대비해서 10개를 챙겨왔거든? 저거 눈사람부터 제일 좀 건강하게 생긴 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어, 왜 이거를 장식에다 해놓고 시작하는 거지? 애벌레 양쪽을 따야 될 것 같은데? 그치? 이거 보면 따라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집에서 지금 귤 하나 꺼내가지고 따라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좀 어려워. 다 찢어졌어. 코끼리 먼저 해야겠다. 코끼리는 몸통보다 얼굴이 더 커야 되네. 코끼리 코 왜 이렇게 길어? 코끼리 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? 코가 너무 긴데? 괜히 시작한 것 같아. 나 그냥 배가로 갈까? 코끼리, 나 내 코끼리 뭔가 안 예뻐. 코끼리 됐고요. 다음. 난 이게 뭐라고 보고 있는 거지? 교회체 방송. 달팽이 됐다. 놀림 감사합니다. 달팽이. 달팽이 많이 아파. 하다이. 딱 하나만 더 하고 안 할래. 뱀. 어떻게 입 찢어졌어. 입이 떨어졌어. Nope. 유튜브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가요. 틀게. 나 왜 웃는지 알아?